나는 체대생이다. 하지만 우리 학과 소개 영상이 하나도 없었고 미래의 후배들이 궁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미래의 나의 후배들을 위해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이곳은 상지대학교 체육학부 체육학 전공이다. 우리 학과 시설은 메인홀, 체조실, 웨이트장, 운동장, 골프장, 테니스장이 있고 우린 여기서 농구, 배구, 핸드볼,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마사지 및 테이핑, 응급처치 및 구급법을 배운다. 체대라고 실기 수업만 하는 건 아니고 이론 수업도 하는데 스포츠 생리학, 인체 해부학, 스포츠 영양학, 스포츠 의학, 듣기만 해도 어려운 과목이지만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 우리 학과 교육과정은 이 사진을 참고하면 된다. 우리 학과는 다섯 개의 동아리가 있다. 그중 내가 직접 경험한 하프와 다짐을 소개하겠다. 하프라인은 축구 동아리고 매주 2회 정기운동을 하면서 동기, 선후배끼리 친목도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국 축구대회를 참가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스터디 동아리인 다짐은 국가공인 자격증인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경영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와 같은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스터디 동아리다. 스터디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선후배 간 친목 도모 및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이곳은 나의 보금자리 행복기숙사다. 2인 1실을 사용하며 신축 건물이라 깔끔하고 각종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매우 만족하며 살고 있다. 이곳은 공부의 성지 학술정보원이다. 학술정보원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코워킹 스페이스, 오른쪽에는 자율 스터디룸이 있고 상지대 학생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복마루, 스터디 카페, 그리고 학술정보원에는 다양하고 많은 책이 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